어떤 학생이 9번이 9번 답을 9번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랬죠? 오케이. 9번. 9번은 길이가 소스트레인 접합이 있는데 어쨌든 깊이다. 깊이. 소스트레인. 그다음에 쇼채널 요거죠. 자, 다른 질문. 자, 질문이 퀴즈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주세요. 퀴즈. 퀴즈 정답 지금 물어보세요. 공지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하세요. 몇 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자. 뭐 그래도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시다. 여러분 다 냈다 가정하고. 8번? 8번이 어느 거였죠? MOSFET 채널 인버전 영역은 디플리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말이잖아요. MOSFET이 소스 드레인이 이렇게 N채널 MOSFET이면요. 여기가 뉴트럴 P 서브스트레이트 디플리션 그다음에 여기는 N타입 인버전. N타입 인버전이 돼서 프리 캐리어가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 디플리션 영역에 의해서 요 MOSFET 인버전 영역하고 P 서브스트레이트, P 서브스트레이트는 공통이죠. 여러 트랜지스터가 다 공유한다. 정기적으로 전련된다. 디플리션. 그리고 어떤 사람 우리 백성환 씨 얘기대로 1번 이거 뭐지? Q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디퓨전이죠. QD 그 지금부터 내는 건 무효예요, 무효. 물론 저 그거죠. 리콤비네이션 타임. 리콤비네이션이죠? 질문하세요. 엠모스? 7번. 7번이 요거죠. 그 다음, 그러면 다 했나 봐요. 얘가 얘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퀴즈 답에 대해서 이상한 거 있나요? 퀴즈 정답. 여기 플랫밴드 전압이에요. 4번? 퀴즈 4번이 질문인가요? 1, 2, 3, 4. 아, 포드 액티브 4번은요. 자, 바이폴라 장션 트랜지스터. NPN이라 그러죠. 그래서 포드 액티브다. 포드 액티브라면은 포드 액티브는 베이스 에미터는 포워드 바이어스트 포워드. 그다음에 베이스 컬렉터는 리버스가 돼 있죠. 리버스 바이어스트.
증폭기 모드로 쓰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거리에 대해서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하면은 자, MPN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일렉트런들이 잔뜩 있겠죠. 홀이다, 홀. 마이너리티 캐리어, 홀. 여기는 일렉트런들이 이렇게 많고, 프리 일렉트런. 그래서 지금 이쪽은 디플리션이죠, 디플리션. 그래서 요 폭이 WB, 뉴트럴 베이스. 요 뉴트럴 에미터가 WE.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 전하는 그 베이스 도핑. 액셉터 B면은 여기 도핑은 NAB분의 어어. NAB분의 NI 스퀘어 익스포네이셜 베이스 에미터 볼티지 오브 VT. 여기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에미터 도핑. 그래서 요 홀들은 베이스에서 넘어갔죠. 그래서 얘가 베이스 전류를 결정한다. 그래서 베이스 전류는 에미터에서 결정되고 얘가 에미터에서 넘어왔죠. 얘가 거의 리콤비네이션 안 되고서는 컬렉터 전류로 갈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른 계산할 수 있죠. 컬렉터 전류는 요 디퓨전. 그러니까 Q가 일렉트론이 디퓨전을 하는데 WB분의 NAB분의 NI 스퀘어 익스포네이셜 VB 오브 VT 곱하기 에미터 예열이요. 이게 컬렉터 전류가 되죠, 그죠? 베이스 전류도 비슷하게 N이 베이스 전류, Q, P니까, 그죠? 요 밑에는 에미터 도핑, 에미터 위스, Ni 스퀘어, 익스포네이셜 VB 오브 VT 곱하기 AE 그렇게 나오니까. 그 베이스는 에미터 디퓨전이고 컬렉터는 베이스 디퓨전. 요두개 비율을 내면은 그게 되죠. 베타, 커런트 게인 베타가 되죠. 자, 요게 4번이고 10번 퀴즈 10번이죠. 퀴즈 10번이 단면 벌크 전극 표시 아직 좀 덜했네. 그러면 소스 드레인 부근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게이트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엠브라스, 엠브라스 이거 엠 모스죠. 그러면 여기다가 나중에는 피 플러스도 어디 있을 거예요. 피 플러스. 그 다음에 이게 피 서브잖아요. 피 서브. 근데 여기 게이트 옥사이드가 있죠. 게이트 옥사이드 사이에. 근데 이 사이에는 나중에 콘택을 내 가지고 이저 알루미늄 같은데 요 사이가 필드 옥사이드로 두꺼워져 있죠. 보통 필드 옥사이드 두꺼워져 있다. 여기는 구멍을 냈겠지만 필드 옥사이드. 그 여기에 P 플러스라고 도핑을 많이 넣었죠. 스레쉬홀드 올리려고. 그다음 이 바깥에도 뭐 이렇게 저 구멍을 내가 콘택을 하고서는 여기 필드 옥사이드가 있겠죠. 무조건 밖 필드는 전부 두꺼운 필드 옥사이드에다가 P 플러스 디퓨전을 해놓는다. 요게 10번 정답이겠죠? 4번이 반대로 되었나요? 4번. 4번이 보자. 아, 맞다. 반대로 된거 맞네. 반대로 된거 맞아요. IC는 베이스, IB는 에미터니까. 맞습니다. 땡큐.자, 퀴즈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나요? 6번? 6번이 뭐죠? 5번. 얘가 6번이다. 그러니까 불순물
그러니까 지금 저 스레시홀드 전압을 할때 지금 저 거기 임플란트를 게이트 옥사이드 게이트 옥사이드가 있죠. 여기에 임플란트를 해야 될 텐데 여기에 저 N타입 P서브죠. P서브 스트레이트에 어쨌든 이게 N모스인데 N타입 아세닉을 임플란트를 많이 한다 칩시다. 아세닉. 아세닉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임플란트 해놓으면 얘는 오족이니까 자기가 전자를 하나 기부를 해가지고 전자는 어디 달아나 버리고 자기는 여기 플러스 차지로 여기 있어요. 플러스 차지. 그러면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은 픽스드 플러스 차지로 되어 있어요. 이 게이트 전압이 게이트 전압을 마이너스 쪽으로 끌어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N타입 불순물을 저 표면에 도핑을 하면은 아세닉이죠. 그건 자기가 플러스 차지, 플러스 픽스드 차지가 돼서 전자들을 더잘 끌어오게 돼요. 전자들을 더잘 끌어오게 돼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우선 N모스에 대해서 해볼까요? 6번 설명하고 그다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스레숄드라는 게 어떤 조건이냐면은 스레숄드 컨디션. 스레숄드 조건이 뭔가 하면요. 지금 밑에는 뉴트럴 피 서브고 여기 게이트 옥사이드가 있어요. 요 위에는 게이트. 그래서 게이트에서 전압을 많이 줘가지고 요쪽 포텐셜이 요 일렉트릭 포텐셜이 충분히 커서 여기가 2파이F 혹은 바이어스 있으면 2파이F 빼기 리버스 바이어스인데 요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한 게 2파이F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여기 있는 프리홀하고 여기 있는 프리 일렉트론들이 N모스라 그래요. N모스. N채널이라 그래요. N채널. 서로 이렇게 이 일렉트릭 필드에서 막혀가지고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포텐셜 배리어가 2파이F가 되면은 그 PN 장션에서 여러분들이 빌트인 포텐셜처럼 이게 서로 못 움직여가지고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아, 인버전 채널이 이렇게 돼서 스레숄드 조건을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픽스트 억셉터를 이 표면 가까이 이렇게 방 아까 마이너스가 된다 했죠. 아세닉 N타입 N타입 불순물을 여기다가 아세닉을 이렇게 도핑을 많이 해놓으면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 어떤 거냐면은 얘한테 얘가 저 뭡니까 게이트 전압이 작아도 그러니까 게이트 전압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도 요 조건이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뭐 이걸 그걸로 해봐야겠다. 요 시간이 약간은 걸리는데 이걸 설명하려면은 자 다시 이렇게 해서는 게이트 옥사이드 그다음에 실리콘인데 실리콘이 앞이 디플리션 돼서 디플리션 그다음에 실리콘 뉴트럴 정기적으로 뉴트럴 이게 피 서브예요 피 서브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저 일렉트릭 필드를 한번 그려봐요 일렉트릭 필드를 아까 그 일렉트릭 필드를 이렇게 쭉 그려보면은 자 일렉트릭 필드 요쪽은 일렉트릭 필드가 도선이니까 0이고 요 게이트 옥사이드는 일렉트릭 필드가 꽤 높죠 근데 균일해 균일 이옥스 그 다음에 여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통 낮아졌어 왜냐하면 우리 경계면에 그 차지가 없으면은
입시롱 옥스, 이옥스하고 요 이실리콘. 입시롱 실리콘, 이실리콘이 이렇게 같아지죠. 그 if QSS 서비스 차지가 0이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요쪽은 다시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돼요. 그래서 요 면적이 2파이F가 되면은 스레숄드 조건이 성립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자. 픽스드 차지 여기 마이너스 차지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표면에 마이너스 차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한 QSS 있었잖아요, 그제? 이 QSS 서비스 차지가 아까 임플란트 차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표면에 거의 모여 있다 생각하면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 표면에 가우스 법칙을 한번 적용해 봐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딱 적용해 보면은, 가우스 법칙이 뭔가요? 입시롱.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QSS가 되고,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지금 이쪽 방향을 향하니까 입시롱 옥스 이옥스하고 플러스 입시롱 실리콘 요 입시롱 실리콘도 요거라니까 여기서 이 면적 적분을 하면은 이쪽이 되고 QSS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저어 지금 이 입시롱 실리콘은 저 QSS가 표면에만 있으면은 이게 저 2파이프 만들려면은 그렇게 돼요. 요게 이제 디플리션 리전이라 하면은 어떤 스레숄드 컨디션에서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하냐면 2분의 1이 실리콘 디플리션 이퀄 2파이프 요 조건이 성립해야 돼요. 인버전이 되려면. 그래서 입시롱 실리콘은 QSS 하고 상관없이 일정해요. 얘는 일정 QSS하고 무관하게 일정하다. 일정. 그래서 그러면 입시롱 이옥스가 어떻게 되냐 이제 그걸 보면 되는데, 자 QSS가 마이너스 차지가 있으면은 이 이옥스가 증가해야 돼요. 이옥스. 그래서 다시 하면은 그래서 QSS가 네거티브가 되면은 얘가 크게 증가해요, 증가. 그러면 우리가 저 이옥스가 뭐냐면은 이게 옥사이드잖아. 이옥스는 균이라니까 이 게이트 옥사이드 띠크니스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저 VGB 빼기 VFB는 VOX 플러스 V 실리콘. 여기서 스레숄드가 뭐냐면 이 게이트 전압이에요. VGB를 우리가 스레숄드 전압인데. 그래서 이건 2파이F고 고정. 그다음 얘가 증가한다는 거죠. QSS가 마이너스 차지. N타입을 넣으면은 아까 자기가 전자를 내버리고 자기는 파지티브 도너가 되죠. 파지티브 도너. 파지티브가 네거티브지. 네거티브. Sorry. QSS가 플러스가 되나요? N타입을 하면은 자기가 전자를 하나 잊어버리고, 전자를 하나 잊어버리고, 플러스가 되나? 잠깐만요. 파지티브 도너가 되고,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다, 그죠? 파지티브다, 그죠? 그럼 파지티브면은, 아까 식에서 이게 맞았나? 맞았는데, 그죠? QSS가 파지티브가 되면은, 이건 맞죠? QSS가 가운데 들어있었다, 그죠? 파지티브 차지가 됐다. 맞네. 그럼 약간 지금 방향이 틀렸나? QSS가 플러스가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가 되네, 그제? 증가가 아니고 감소인가 봐, 그제? 그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가 되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이옥스가 마이너스 쪽이 되면 얘가 스레숄드예요. 그러니까 V실리콘이 V실리콘이 2파이F가 되면은 얘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말했는 모양인데 N타입 도핑을 넣으면은 플러스 차지인 도나가 표면 차지로 성립을 하고 그러면 스레시홀드 전압은 네거티브 디렉션으로 간다. 이거 증가가 아니고 이거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스레시홀드 전압이 뭐저 원래 마이너스 1볼트였는데 그 아세닉을 도핑을 하면은 마이너스 1.2볼트로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스레시홀드 전압이 플러스 1.5볼트였다. 그걸 아세닉을 도핑하면 1.3볼트 이런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뭐라고 썼어요? 6번이었나? 제대로 썼다 그지? 마이너스네. 자, 6번 답이 됐나요? 삼족을 하면은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N모습, P모습 상관없이. 오족을 하면은 마이너스. 오케이. 다른 질문. 개념적으로는 여기에 아세닉이 플러스가 있으니까 전자를 더잘 끌어모아 버려요. 쉽게. 쉽게 모으니까 뭐 그런 뜻에서 스레시홀드 전압이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 N채널, P채널 따로 생각하긴 해야 되는데. 자, 다른 질문, 숙제 질문도 좋고요. 자, 질문 없는 사람은 빨리 숙제해가지고 오늘 마치도록 해요. 하다가 또 질문하세요. 아, 퀴즈 10번이 PMOS 패스인가 봐요, 그죠? 아까 NMOS 패스를 생각했는데 잘못했나 봐. 오, 맞아. 이건 NMOS네. PMOS네, PMOS. PMOS를 다시 그립시다. 피모스 FET다. 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하고 타입만 다 바꿔놓으면 될 거예요. 핏불. 이게 소스 드레인이죠. N 서브. 그 다음에 서브스트레이트도 어디? N 불. 그리고 콘택트는 얘가 게이트고, 그죠? 게이트. 소스. 드레인, 벌크.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 필드 옥사이드가 좀 있겠네. 필드 옥사이드, 필드 옥사이드. 여기는
여기가 아마 P 뿔이지. 여기 P 뿔, 아, 이게 M 뿔인가? 스레쉬홀드니까. M 뿔. M 뿔. 요 위에 올라가도 스레쉬홀드가 마이너스 2VDD 되게. 그래. 우리 김주은 학생 답이 그린 게 맞는 것 같은데. 요게 10번이겠죠? 퀴즈 10번. 퀴즈 10번. 원래는 이제 엔웰 같은 게 있죠. 여기가 엔웰이다. 보통 우리 공정에서는 여기가 피서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피서브는 피모스펫에서 안 쓴다. 자, 퀴즈 6번에 대해서 더 질문 있어요? 퀴즈 6번에 대한 답을 보론 3족을 하면은 스레시홀드는 플러스 방향, 5족을 하면은 마이너스 방향 스레시홀드가. 질문이 델타 NX에 대해서 질문한 거죠. 아, 델타 NX가 뭐지? 아. 이게 아마 요건 뭐 그냥 지금 보면은 NX가 요건데 델타 NX가 요거다. 이쪽이 늘상 있는 양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여기 저 이게 저 디퓨전 전류니까 베이스라고 생각해 봐요. 베이스일 때 한쪽에 항상 이만큼 있을 거예요. 이만큼. 이게 굉장히 작은 양인데. 그러니까 보자. 델타 NX에 대해서 그걸 한번 따져 봐요. VD. 그러니까 자, 이게 뉴트럴 베이스라 쳐요. 0이고 WB다. 그러면 그게 아마 저1 차이가 크게 나진 않은데, 여기에 베이스 도핑이 NAB다. 그죠? NAB 분의 NI 스퀘어. 이게 익스포넨셜 VB 오버 VT. 그래서 이게 얼마일까? 이게 거의 제로일 거예요. 제로.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PN 프로덕트가 이게 디플리션이죠. 이 컬렉터. 디플리션. 바이어스 전압이 워낙 작아가지고 PN 프로덕트는 Ni 스퀘어 익스포넨셜 VBC 오브 VT. 그래서 이쪽에는 이쪽 이게 P가 P네 그제? 얘가 P 타입이잖아요. P 타입. 그러니까 P가 상당히 많은데 얼마나 많냐? NAB만큼 많죠, 그죠? P가 NAB다. 그래서 N은 거의 0이에요, 0. VBC가 그거가 N은 거의 0이다. 이쪽
그렇죠. N이 거의 0이고 이쪽이 지금 이제 질문이 여기 왜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느냐? 이제 여기 질문이죠. 큰 차이는 없는데 요게 엄밀하게 해석해 보면 이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더라? PN이 이쪽에서 그 고환계요. 여기서 아마 지금 이 관계식에 의하면은 여기에 이제 요쪽 그걸 보면요. 여기가 바이어스가 VBE가 걸린 자리잖아요. 그래서 요 영역에서는 성립하는 식이 프리 홀하고 프리 일렉트론의 곱이 ni 스퀘어 익스포넨셜 VB of VT 빼기 1. 이게 더 엄밀한 식일 거예요. 이게 더 엄밀한 식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VBE가 0일 때는 바이어스가 안 걸렸죠. PM 프로덕트는 ni 스퀘어가 돼야 되잖아, 그죠? 아닌가? 0이 되나? VBE가 0일 때는 XX 캐리어 농도가 0이 되네, 그죠? 0이 되는구나. 그래서 VBE가 0일 때는 XX 캐리어 농도가 0이 돼야 된다, 바이어스가. 그래서 그거하고도 그거는 정확하게는 안 되는데. 하여간 요 식이 성립해야 이 식이 성립해요. 여기서는 P가 NAB니까, 그죠? 캐리어 농도. 그래서 요 식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는 지금 내가 얼른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요 식이 성립하면 저 식이 성립한다. 그렇게 돼요. 엄밀한 식은 이게 맞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이오드라 생각해 보면은, 베이스, 이게 전류하고 그냥 전류식이니까, 그, 컬렉터 전류가 0이 돼야 돼요. VBE가 0일 때. 요 식이 맞아 들어가야. 안 그러면 뭐 컬렉터 전류가 약간 작지만 약간 흐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오드 그걸 전류를 보면요. 이 다이오드 전압이다. 익스포네이셜. 요 밑에는 이렇게 되죠. 그죠? 마이너스 IS. 근데 여기가 정확하게 0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자면 여기 들어가야 돼. 이게 아마 보면 익세스 캐리어 농도로 나올 거예요. 익세스 캐리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n 프라임인데 n 프라임은 n 빼기 NA분의 ni 스퀘어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이어스가 안 걸렸을 때의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그 베이스 영역의 마이너리티 캐리어 농도. 그래서 엄밀한 식은 이거 익세스 캐리어 농도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익세스 캐리어.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금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데 익세스 캐리어 농도라서 그거하고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잠깐 다시 하면은 아마 내가 기억하는 건 이렇습니다. 프리홀하고 프리홀 프리 일렉트론이 그 농도는 이건 그냥 늘상 성립하는 식 같다. ni 스퀘어하고 바이어스. 얘는 성립하는데, 지금, 이, 우리가 지금 그 식의 선거는 n 프라임이 되는데, n 빼기, 익세스 캐리어 농도를 했을 거예요. 이게 전류식에 들어간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건, 여기서 구하고, 요 식에서 구하고, 그죠? 그러면은, na분의 ni 스퀘어, 익세스 캐리어 농도는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익세스 캐리어 농도다.
여기 누가 질문했네요. 봅시다. 왜 VD일까? 그러니까, 아, 이거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다이오드가 왜 익스포네이셜 할까? 그걸 보자. 컨셉츄얼이 디테일드 이퀘이션 쓰지 않고서 답을 더 알려주면 안될 텐데. 개념적으로 해보면은, 그러니까 다이오드의 전류는 디퓨전 전류다. 그죠? 디퓨전 전류. 디퓨전 전류인데, 지금 아까 그 포워드 바이어스드 PN 장션, 뭐 포워드 바이어스드, 포워드 바이어스 아니라도 되는데, PN 장션은 저 디플리션 영역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타입, N타입이었다. 여기 디플리션이죠. 디플리션. 그래서 여기서 성립하는 식이 프리 일렉트론 프리 홀의 곱은 ni 스퀘어 익스포네이셜 다이오드 바이어스. 이제 여기서부터 익스포네이셜이 있잖아, 그죠? 익스포네이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엣지, 그러니까 이쪽에는 일렉트론들이 인젝션 돼 들어와 있고, 이쪽에는 저 홀들이 인젝션 프리 홀들이 인젝션 돼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경계 값은 요 식에 의해서 정해지죠. 요 식에 의해서 정해진다. 경계 값이.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요 경계 값이 이 전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 설명만 하면 되겠네, 그죠? 요 경계 값이 여기에 비례하느냐, 로 레벨 인젝션에 비례하겠죠. 하이 레벨 인젝션이면은 뭐 이렇게 되겠고, 하이 레벨 인젝션. 로 레벨 인젝션은 고개 여기에 비례하겠죠, 그죠? 그러면 고개 어떻게 전류로 그냥 연결되면 되겠네, 그죠? 그 개념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나와버렸어? 오오, 그 지워져 버렸다. 그네. 자,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 숙제를 시작하고 질문 없는 사람은 숙제하면서 또 질문하세요. 이 한자는 다 읽을 줄 알겠죠? 짐작이라도 할줄 알겠지? 숙제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시간 전
민 프리패스 거기 몇 번이었죠? 민 프리패스가 숙제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어느 숙제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있다. 민 프리패스 민 컬리전 타임 민 프리패스가 충돌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로죠. 그러니까 이게 왜 충돌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실리콘 격자 그러니까 실리콘 민 프리패스가 자유전자들이 움직이고 다닐 텐데 그게 실리콘 애텀들이 이렇게 얘가 자유공간이 아니고 크리스탈이잖아요. 크리스탈, 그죠? 크리스탈이니까 얘가 가다가 여기를 히트를 이렇게 빵 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튕겨 나가겠죠. 애톰한테는 못 당하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때는 이렇게 잘 뚫고 가다가 어떤 때는 막 여기서 튕겨 버렸어. 그래서 프리패스가 꽤길 수가 있죠. 실리콘 애텀하고 충돌 안 하고 직진하는 거. 여기서는 막 에너지가 막다 죽어버리겠죠. 애텀은 하도 크니까 얘는 뭐저 매스가 얼마 안 되잖아요. 1800분의 1. 하여간 전자는 그 워낙 매스가 작아 실리콘 원자는 끄떡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는 쿵 받으면 막 에너지가 다 없어져. 그죠?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하면은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얻는 에너지 W는 자기가 얻는 힘 곱하기 민 프리패스가 되겠죠. 이게 자기 에너지다, 그지? 어떤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를 해가 이게 힘을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 힘 곱하기 거리는 자기 에너지가 자꾸 빌드업이 돼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 쿵 받고 나서는 막 에너지가 0 돼버렸어. 홈워크하고 퀴즈는 틀림없이 성적에 반영되겠죠.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아직 비율을 못 정했습니다. 나중에 텀 프로젝트도 아마 해야 될 텐데 다 합쳐서 성적에 반영될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해두면 되겠죠. 웨이트 정할라 하지 말고. 이건 너무 쉽네, 그지? 속도가 나오면은 시간하고 곱하면은 그게 민 프리패스가 되겠죠. 그러면 에너지도 계산되고.
자, 여러분들 질문 생각할 때까지 여기 스파이스, 시그마 스파이스를 어떻게 돌릴까 공유를 해보고 있겠습니다. 돌리려니까 영어 때문에 안 되겠어, 그지? 영어가 지금 영어가 아니면은 얘가 저 동작을 안 하죠. 그래, 이래놓고 한번 돌려보자. 오, 신기하게 돌았네.
이걸 로그로 하고 싶은데. 로그라는 게 어디 갔더라? 플랫. 로그 플랫. 저기 아닌데. 로그. 줌 DB. DB 온. DB 온 하니까 없어져 버렸어. 이게 어디 가 버렸지? 디비 오프 하니까 디비 온 하면은 아 지금 이게 마이너스 때문에 지금 탈이 나버렸네 그죠? 마이너스 이걸 확대해 보면은 마이너스가 보일 거예요. 로그를 마이너스를 했더니 깨져 버렸어. 0 부분을 제가 자꾸 확대를 해볼게요. 0 부분을 계속 확대. 확대가 왜안 되지? 약간 마이너스가 있어요. 0 부분에. 지금 잘안 보이는데 마이너스가 잘안 보여. 에이, 이거 로그로 그리려면 마이너스가 없어야겠다,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딱 해가지고 에디터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하지 말고 플러스부터 해라. 10mV. 그래야 로그를 볼수 있을까? 금방 했잖아. 로그 그래프가 보이죠? 그냥 아이디얼 하니까 로그 그냥 쭉 올라가 버렸네. 익스포넨셜 여기는 약간 이상하지만 0 부근이라서 익스포넨셜 VD 오브 VT로 갔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숙제 중에 그거 지금 질문 들어온 게 있나요? 누가 질문했다. 홈워크 CD 구하는 부분에서 3, 4. 자, 잠깐만. 이건 잠깐 어디 보내놓고 질문이 3번 3.4가 뭔가요? 이거하고 좀 다른 건가요? 3.4의 3. 이 버전하고 다른 건가 봐, 그치? 에요. 질문을 내가 다시 들고 올게요. 요 버전이 달라졌어. 질문을 다른 걸 올려놨나 봐. 여기 질문이 있었네. 맞아. 오, 화면이 틀렸어요. 오, 또 뭐가 잘못됐구나. 오,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잠깐만요. 화면이 뭐좀 잘못. 지금 화면 보이나요? 잠깐만요. 자, 지금은 화면이 보여요. 화면을 잘못 눌렀나 봐. 오케이. 자, 여기서 숙제가 질문이 3.4에 3. 3.4에 3. 오, 여기네. 3.4에 3하고 3.4에 3. 다 관련된 문제겠죠, 그죠? 관련된 문제. 디퓨전 캐패시턴스를 구하라. 요 파라미터를 써야겠죠, 그죠? 그게 우리 김주원 학생한 답 별도로 하면 안 되지. 디퓨전 캐패시턴스는 이 디퓨전 차지가 있잖아요. 그 뭐냐? 디퓨전 차지식이 뭔가요? 지금 할수 있나? 에휴, 할 수가 없어. 잠깐만. 3.4에 3. 디퓨전 차지.
마이너리티 캐리어 스토리지 차지죠. 보통 얘가 IC 곱하기 트랜지 타임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IC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포워드 액티브나 이런 쪽에서. 그죠? IC식. IC식 아까 구했잖아. 뭐 에미터 면적에다가 QDN에 WB분의 뭐 있었잖아. 그죠? NAB분의 NI 스퀘어 익스포넨셜 VB 오브 VT. 자, 요게 IC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디퓨전 차지식이 저할수 있겠죠. 그죠? QD가 이 디퓨전 차지다. 참 이게 숙제가 아니라 그랬어. 숙제를 잘못 지금 보이고 있어. 여기 숙제가 있었지. 요 문제는 3.3은 스파이스를 돌리는 문제가 아니네요. 그죠? 그냥 식을 하고 매트랩 같은 데서 플롯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매트랩 쓸줄 알지요? 매트랩 그냥 당하면 다 쓰겠죠. 여기서 그 파라메타를 가져오라는 거죠. 그죠? 파라메타. 그래서 식을 만들어야 된다. 모델 파라메타에서 파라메타 값만 빌려오는 거다. 그죠? 스파이스 파라메터 설명을 한번 했지요. 보자. 이걸 어떻게 가져가지? 아, 이 캡처하면 될 텐데. 캡처하는 법이 없나? 여기다가 삽입을 해볼까? 그림. 그림을 아직 저장을 안 했는데. 컨트롤 V? 여기 그냥 컨트롤 V 하니까 이렇게 되긴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을걸? 슬라이드 쇼가 될까요? 오, 슬라이드 쇼도 이분 되네. 잘 됐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저 클랙 다이오드 전류. 여기 IS가 있네. 자, 이게 다이오드 전류죠, 그죠? IS. 그래서 우리가 N하고 IS를 썼죠. 그 다음에 장션 디플리션 캐패시턴스를 할 때는 요걸 쓰면 되겠죠. 요거의 장션 디플리션 캐패시턴스는 CJO에 나누기 1 빼기 VD에 PB, VJ 요거의 몇 승이냐? M승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장션 디플리션 캐패시턴스, 이게 장션 캡이다, 그죠? 장션 디플리션 캡. 디플리션 캡이고, 디퓨전 캡은
그냥 QD를 V로 미분하면 되니까 QD가 뭔가 하면은 ID 곱하기 TT죠. 그죠? TT. 그래서 저 ID식을 여기다 딱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ID식을 대입하면 얼마가 될까요? TT 곱하기 ID를 VD에 대해서 미분. 컨덕턴스죠. IS 나누기 NVT ID가 되겠죠. 그죠? 요게 저 디퓨전 캐패시턴스 식이다. 오, 여러분 다할수 있네. 그죠? 매트랩만 돌리면 되나? 매트랩. 매트랩이 여러분 돌줄 알죠? 여기 매트랩 있나? 질문을 안 해가 나 혼자서 하고 있네. 질문하세요. 여기 매트랩 있네. IS는 10, N은 1. 응? 좀딴게 있었어요. 그죠? 클린업을 해야 될것 같은데. 다른 게 있어. 무슨 M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열기. 열기가 없네. 열기를 해야 되나? 저장을 해야 되나? 저장을 해야겠다. 매트랩 쓰기 쉽게 만들어놨죠. 이걸 어떻게 하더라? 다이오드 전압을 어떻게 하죠? 아까 200mV에서 750mV로 하라 그랬죠. 10mV 스텝. 맞나? 이러면 이게 워킹하는가 볼까? 이게 다이오드 전압 어레이죠. 이거 내가 제대로 썼는가 봅시다. 밑에는 왜 없냐? 밑에 갖다 놓으면 알수 있지. 제대로 했나봐, 그지? 밑에 쭉 나오잖아, 740. 이게 그 어레이예요. 200mV 저기 이거 200mV로 하지 말고 볼트 단위로 하자. 0.2볼트에 0.01 10mV 단위로 0.75까지. 이것도 되는가 보자. 이 볼트로 했죠. 복사. 오, 붙여넣기. 잘안 보여. 제대로 다 했네, 그제? 이런 어레이가 생겼어. 그러면 뭐 쉽네. IS를 정해야겠다. IS는 14 마이크로 암페어, 피코 암페어인가? 그쵸. 피코 암페어. 이것도 되나? 그 다음에 ID는 N도 있어야지. N은 1.14라 그랬나? 서멀 볼티지도 있어야 돼. 서멀 볼티지는 25mV라 그러지 뭐. 25mV. 그래서 ID equal IS 곱하기 EXP VD 점 찍는 것 같은데. N 나누기 VT 빼기 1. 그래서 비거 원 세밀로그 플랫 할까? 세밀로그 y, id 이렇게 돌아가나 봐요. 저장, run, 에휴, 경로를 찾을 수 없대. 폴더 변경인가? 그렇지, 폴더 변경. 어디로 가야 되나? 나와버렸어, 심지어.
볼더기 변경했더니 나와버렸네. 세밀로그로 안 하고서는 그냥 플랫에다 세밀로그 y 그냥 플랫하면은 다이오드 특성이 나오네. 오 쉽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질문. 화면이 또 전환됐대. 에휴, 이왜 자꾸만 전환되는가? 나는 안 건드렸는데, 그죠? 화면이 왜 자꾸 전환되지? 자, 그러면은 지금은 보이나요? 나도 들어가 봐야겠다. 화면이 가끔 전환돼. 무슨 일인지. 지금은 보이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못 봤을 테니까 여기에 저 매트랩을 내가 다이오드.m이라는 걸 어디 만들어 놨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VD가 0.2V, 0.21V, 여기 스텝이 0.75, 75까지 하라 했는데. 75. 그럼 또 저장. 그래서 플로드 와이를 땡 하면은 이거 나오죠. 다이오드 200mV. 여기가 200mV예요, 사실은. 여기가 750mV. 근데 이걸 로그로 하고 싶으면은 여기 플롯 대신에 세밀 로그 y 하면 되죠. 세밀 로그 y. 매트랩은 쓰기 쉽다. 그걸 로그로 쭉 올라가죠. 200mV. 더 작은 값에서 출발시켜 볼까? 이걸 그냥 0 하면은 좀 별로니까 0 하면은 저 로그가 안 되니까 10mV. 10mV부터 하면은 응? 로그가 이렇게 생겼네. 이걸 그냥 플랫 해봐. 그냥 플랫 하면 다이오드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죠? 또왜 자꾸 전환이 되지? 나 건드리도 안 했는데 자꾸 전환이 돼. 왜 전환되지 이게? 꼬물이. 이상하다, 그지? 왜 컴퓨터 화면이 이렇게 자꾸 전환되나? 그거 됐나? 누가 잘못 들어오고 있나? 이미지 3 이런 게 대기하면 날려버리고 컴퓨터 화면 이상하게 자꾸만 그러대. 자, 이제는 뭔가 좀 조금 있으면 바뀔 거예요. 내가 하고 나서 한 10초 걸려. 그래, 이제 제대로 왔다. 왜 자꾸 전환되는지 잘알수 없음. 안 건드렸는데. 컨트롤도 안 했는데. 요건가? 요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지? 화면이, 에휴, 자꾸만 이거 화면이 전환돼. 이상해. 그죠? 컴퓨터가 이상한가? 그래, 지금은 전환 안 됐다. 이걸 보고 있어야겠다. 화면이 전환됐나, 전환되나 안 되나. 자, 그 사이에 질문하세요. 타임 딜레이가 10초가 넘네? 참 이상함. 화면이 왜안 바뀜? 화면이 전환돼. 이상해. 그죠? 내가 화면을 바꿨는데, 그래서 또 바뀌었나? 오는데. 내 화면으로 쫓아가지를 않네. 아, 이렇게 돼서 그러나? 오비에스가 약간 이상하게 동작하고 있음.
와, 딜레이가 너무 큰것 같음. 왜 딜레이가 이렇게 크지? 오비에스가 상당히 느리네요. 자, 질문하세요. 여기서 그 카톡을 보자. 호목 3에 1.3이라고요? 보자. 호목 3, A가 호목 3인, 3에 1.3. 호목 3에 1.3은 없는데. 잠깐만요. 313? 아, 313. 요거. 모빌리티. 이거 어떻게 계산하더라? 요게 아마 따라가면 아마 될 거예요. 요 모빌리티 식이잖아. 그지? 그, 요 과정대로 따라가면 되지 않나요? 3.1? 한번 해볼까요? 기름은, 잠깐만요. 내가 하고 나서 그 딜레이가 굉장히 많이 보여. 3.1. 자, 여러분들 곧 보기를 바랍니다. 오비, 온라인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약간 이상함. 맛이 반점 갔음. 자, 민 프리패스. 민 프리타임이 있었죠. 민 프리타임 곱하기 빌로스티. 각각 그 식에서 계산되죠. 온도. 그러면 자기의 에너지, 얘가 저 에너지를 가지는 것은 이게 아마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 거리 X. 요 충돌 시작하고 여기 민 프리 패스에 그러면 에너지가 이렇게 돼.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은 Q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가 있죠. 얘가 힘이야. 그 다음에 X만큼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래서 평균 에너지는 이렇게 잡아야겠죠. 그래서 Average W는 2분의 1 QE에다 민 프리 패스가 되겠죠.